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미치도록 팔고 싶다. 미치도록 팔고 싶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책은 세일즈에 대한 책이죠.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안서현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라면 꼭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네, 뭐첫 번째 리뷰에서 제가 뭐 저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보 세일즈맨에게 전하는 영업 조언 8가지. 두 번째, 세일즈는 무엇을 판매하는가 보다 누가 판매하느냐이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6쪽입니다. 초보 세일즈맨에게 전하는 영업 조언 8가지. 나를 거절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업에 임하는 게 어찌 보면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다. 고객의 만남을 스트레스로 생각하기보다는 흥미로운 만남으로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좋은데 그게 말처럼 쉬우면 세일즈에 대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하지만 아래 8가지 법칙을 숙지하고 있다면 고객의 거절에 대해 미리 거절할 수 있다. 내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보고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세일즈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거라 생각한다. 첫째, 모든 준비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한다. 거절이 예상되면 미리 고객의 거절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나만의 대답 요령을 상황별로 준비한다. 고객이 거절을 하려 하면 미리 선수를 치기 위함이다. 둘째, 고객의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면 고객이 어떠한 거절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상처받지 않는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고객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다. 셋째, 고객을 대할 때 확고하고 정확한 태도로 임한다. 단순하고 애매하게 대한다면 그 고객이 나중에 내 제품을 필요로 할 때에도 나를 기억하게 할수 없다. 고객을 대할 때 나와 내 제품의 장점을 각인시키면 나중에라도 기회는 올수 있다. 넷째,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고객이 거절을 하는 이유는 100%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절부터 하고 보는 마음일 경우가 많다. 거절한다고 바로 뒤돌아서서 나오지 말고 고객이 왜 거절했는지 한번더 물어봐서 확인하라.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것일 경우라면 고객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충분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끝까지 거절하면 빠르게 자리를 나와라. 애매한 태도나 답변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고객이 거절하면 계속 강요하거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당황해하지 말고 미소 지으며 빠르고 밝게 대답하면서 인사하고 나와야 한다. 그 고객에 대한 내 인상을 나쁘지 않게 유지해서 다음 기회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거절에 대한 역전의 사고를 갖는다.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내 제안을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면 거절은 계약 체결을 위한 과정이 될 뿐이다. 고객의 강한 거절은 한번 고객을 단골 고객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일곱째, 고객의 거절 이유를 구매 사유로 만든다. 고객의 거절 이유를 잘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해야 할 이유로 작용한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나중에 같은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여덟째, 고객이 거절한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아본다. 고객이 거절한 이유가 상품에 있는지, 회사에 대한 이미지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상담에 있는지 찾아서 해결한다.
8가지. 억대 연봉 세일즈맨이 전하는 8가지 조언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억대 연봉 받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모든 준비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요즘 많이들 하죠. 요즘 취준생들도 이런 거 합니다. 취준생들도 면접 볼 때 면접 시뮬레이션 하죠. 그래서 면접에 나올 만한 뭔가 질문들을 다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다 적어놓고 그걸 달달 외워갑니다. 취준생도 이제 그 정도 하는데 업으로 하시는 세일즈맨은 당연히 고객과의 뭔가 상담이나 만남에서 비롯되는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뭐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건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무작정 만나서 뭐 그냥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뭔가 미리 시나리오를 몇 개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내 말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만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물건이든 서비스든 간에 그런 걸 팔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고객의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나는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고객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품인데 혹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뭐 서비스인데 그것을 이제 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파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고객의 이익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객이 정말 이 상품,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필요한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항상 고객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고 내 이익만 챙기면은 사실 그거 다 보이고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사람들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사귀기도 정말 어려운데 내가 내 욕심 너무 부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나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서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둬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지 단기적인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내 물건 하나 더 팔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고객을 잃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고객이 뭐 한 개, 두 개, 열 개, 스무 개, 삼십 개를 사줄 수 있는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개로 다 끝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셋째, 고객을 대할 때 확고하고 정확한 태도로 임한다. 이제 고객을 대할 때 애매하면 안 돼요. 저도 사실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저도 이게 세 번째는 저도 해당하는 문제긴 해요. 이게 상대방에게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명료하게, 간단하게, 확고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영업적인 상황에 적용하면은 뭐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는데 A라는 상품도 좋고 B라는 상품도 좋습니다. 이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뭐지? 뭘 대체 뭐가 어떤 거 뭐가 더 좋다는 거지? 이게 물음표가 생기게 되고 물음표가 생기면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지 않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는 이 사람한테 B를 팔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고하게 A보다 B가 좋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뭐 A는 이래서 좋고 B는 이래서 좋고 고객이 A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네 하면 막 A에서 막 얘기하고 아니네 B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 하면 B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물건을 팔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는 거죠. 왜 물건을 안 사시는지, 왜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 건지. 이건 사실 진짜 어렵게 해요.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고객 안 사는 이유를 진짜 뭐 돈이 없어서 안 살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아서 안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어서 거절을 하는 건데 이건 솔직히 이제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명 중 1명, 50명 중 1명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저는 뭐 이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은 그 원인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주면은 물건을 이제 팔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객에게 이제 거절하는 이유를 한 번쯤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론 형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 진실된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이제 고치거나 개선시켜 나가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세일즈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뭐 거절을 당한다고 하면 거절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사지 않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거절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꼭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다섯째, 끝까지 거절하면 빠르게 자리를 나와라.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뭔가 불굴의 정신, 이게 굉장히 이제 미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끈덕지게 매달리는 경우겠죠. 그럼 서로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면은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때부터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히셨으면 이제 내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나와서 다음번에 기회를 다시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면은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빠르게 자리를 나오라는 겁니다. 여섯째, 거절에 대한 역전의 사고를 갖는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뭐 세일즈에 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생각과 일반인들의 생각이 가장 다른 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역전의 사고. 이게 뭐냐, 대부분의 이제 평범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성과를 잘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거절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이 거절을 하면은 아 이제 이분하고는 이제 거래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억대 연봉 세일즈맨들, 흔히 말해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거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고 아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절 자체에 대해 상처도 받지 않고 그리고 거절을 당하면은 거기 나가서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거절 당하면 아 이번에도 못 팔았네 라고 그냥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뭐 성공하신 분들의 세일즈를 보면은 다 이제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거절은 계약 체결을 위한 과정이고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쓰셨죠. 고객의 강한 거절은 한번 고객을 단골 고객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이 생각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죠. 일곱째, 고객의 거절 이유를 구매 사유로 만든다. 뭐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거절 이유를 잘 확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고객이 거절한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아본다. 고객이 대부분 이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돌아보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고객이 거절한 이유가 뭐 상품에 있는지 뭐 회사의 이미지에 있는지 혹은 내 세일즈 스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반성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선택, 뭐 더 나은 결과죠. 결국은 다음번 고객이나 혹은 다음번 기회 때 그분을 고쳐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조금씩 나아진다면 내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덟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여덟 가지 정말 꼭 필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세일즈는 누가 판매하느냐이다. 세일즈는 무엇을 판매하는가 보다 누가 판매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세일즈맨은 스스로가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작은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잘되는 세일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고객과의 사소한 약속 하나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비즈니스의 근본이며 세일즈맨은 신뢰를 가장 잘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객과의 처음과 끝을 좌우하는 것도 신뢰라는 점이다.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스스로를 망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결국 세일즈라는 게 물건을 파는 것 같아서 물건이 좋아야지만 세일즈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누가 판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저는 사실 세일즈라는 게 나를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일즈 같은 경우는 진짜 1대1로 만나서 보통 판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구매하는 게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롱런을 할 수 있죠. 이 세계에서. 왜냐하면 내가 세일즈를 하더라도 내가 평생 자동차만 파는 거 아니고 평생 보험만 파는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뭐 보험을 팔 수도 있고 뭐 자동차를 파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아파트를 파게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물건이 바뀌더라도 고객님이 나라는 사람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일즈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을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는 누가 판매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세일즈 어떤 보험을 잘 파시는 분은 뭐 자동차도 잘 파시고 뭐 아파트도 잘 파시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상품을 결국은 고객에게 파는 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세일즈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물건을 정말 자신있게 팔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물건이 단지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물건이 별로 좋지 않지만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으로 팔게 되면은 결국 내 이미지를 갉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하는 세일즈맨이 되려면은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물건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물건이 정말 좋다. 이 물건이 모든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일즈를 해야지 정말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탑클래스에 속하는 세일즈맨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미치도록 팔고 싶다. 억대영보 안서연의 놀라운 세일즈 성공 스킬. 네, 미치도록 팔고 싶다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위 1위 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